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입니다. 그물을 올리는 어부들, 이슬 맺힌 연잎과 산속 사찰 입구, 배가 떠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사운드 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3. 산과 들 사이로 이어진 강줄기가 물방울 모양 둥근 땅을 휘돌아 흐른다. 섬인 듯 아닌 듯 물길 가운데 곱게 자리한 땅이 있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사람들이 강을 가로지른 다리를 건넌다. 물길이 긴 세월의 기대에 빚어낸 작품입니다. 갈색 패딩에 등산 가방을 맨 50대 남자가 시골길을 걸어오다가 멈춰서서 두 팔을 벌린다. 남자가 눈 감은 채 천천히 호흡하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본다. 홍시가 달린 감나무에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가 금세 자리를 뜬다. 겨울 공기가 참 따사로운 게 맛있네요. 달다. 언덕 위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들판의 강아지 풀이 바람에 흔들린다. 긴 세월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작품은 또 있습니다. 나무를 깎는 조각가. 이 결이 있어요. 이 깎을수록 아주 결이 날 때 그 맛을 산다고 나무 태하고 색깔하고 그래서 반해요. 깎다 보면. 나지막한 언덕에 나란히 자리한 소나무 두 그루와 돌담 위에 솟아있는 묵직한 고목. 회룡포의 고장, 경북 예천을 찾은 배우 김정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야. 돌담 위 고목을 바라보는 김정균 씨. 내일로 어찌 왔느냐. 이파리 없이 가지만 남았지만 웅장함을 간직한 고목나무. 서브타이틀 겨울 나무 이야기. 기차가 광활한 논을 지나는 철길을 달려간다. 내륙 가운데 깊숙한 곳. 평생 많은 이들이 한번 가보지 않아도 그리 이상히 여기지 않을 경북 예천. 강줄기가 둥근 땅을 휘돌아 흐른다. 하지만 이곳 예천은 감탄이 절로 쏟아지는 천하 비경을 품고 있습니다. 자막 회룡포, 내성천이 350도로 마을을 휘감아 도는 육지 속 섬마을. 강이 빚은 섬. 물돌이 지형 중에서도 가장 섬에 가까운 형세를 지닌 회룡포입니다. 길을 걷는 김정균 씨. 아, 햇살 좋다. 김정균 씨가 멈춰서서 햇살을 머금은 푸른 밭을 바라본다. 겨울 공기가 참 따사로운 게 맛있네요. 달다. 눈을 감고 두 팔 벌려 호흡한다. 배우 김정균. 최근 인생 2막을 시작한 그가 심신을 가다듬기 위해 겨울 여정에 나섰습니다. 푸른 밭과 원두막, 나무들이 우거진 언덕. 전체 면적의 약 절반 가까이가 농경지일 정도로 제법 넓고 비옥한 회룡포 논밭엔 푸릇푸릇 봄 농사 준비가 이미 시작된 모양입니다. 몇 분이나 여기 마을에 살고 계실까요? 지금 다 모이신 주민 11분 계세요. 예? 11분밖에 안 계세요, 이제는. 아이고. 자제분들 떠나시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육지의 섬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예. 옛날에는 다리가 없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오지였었죠. 문화해설사 이동화. 그 어떤 분의 사진이 이제 언론에 올라가고 진짜 한산만 뜰면은 육지의 섬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가져서 그 풍경이 전국에 알려져서 이렇게 된 거죠. 소박한 돌담길과 나무 위 홍시를 쪼아먹는 새. 조선 말, 맨 처음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경주 김씨 집성촌으로 알려진 회룡포. 밭에서 흙속을 살피는 누렁개와 집들이 있는 한적한 골목. 그럼 이제 여기가 회룡포 무슨 다리야? 뭐? 뿅뿅다리. 뿅뿅다리? 예. 뿅뿅다리 어디쯤에? 예, 아주 가까운 데 있는데요. 물이 불어나면 철판 구멍 사이로 물이 퐁퐁 솟는다 해서 붙은 이름 퐁퐁다리. 이를 언론에서 잘못 소개했지만 그 어감이 재밌어 진짜 이름으로 굳은 뿅뿅다리입니다. 회룡포와 육지를 이어주는 임시 보행교. 김정균 씨가 다리를 건너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내려다본다. 아, 물살도 이렇게 물이 깊진 않은데 물살이 되게 나는데. 물 속에 박힌 쇠기둥 위에 구멍 뚫린 공사장 철판을 얹어 만든 뿅뿅다리. 느낌이 진짜 뿅뿅뿅 이렇게 예, 들리는 것 같고 재밌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물돌이동 안동 하이바라고 영주 무선마을. 근데 제가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다리 아래로 흘러가는 물. 긴 세월 묵묵히 회룡포를 휘감아 돌며 절경을 담아내고 있는 내성천 물길. 물가에 자리한 나무들과 갈대숲, 녹색 산봉우리. 예천 시민 조윤. 이 회룡포 강변으로 뺑 둘러서 소나무가 노성들이 꽉 차 있었대요. 꽉 차 있었대. 그래서 여기서 씨름도 하고 뭐 이렇게 놀고. 그 다음에 또 뭐 시인 묵객들은 저 전망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경치를 보면서 그 용궁 팔경을 읊었다. 예. 회룡포 계절 변화 사진들. 한산만 떠내도 온전한 섬이 될 듯이 절묘하게 회룡포를 빚어낸 내성천은 회룡포를 에둘러 고운 모래들을 잔뜩 부려두어 육지 속 섬이란 말을 더 실감나게 하는 풍광을 자아냅니다. 운동화를 신은 김정균 씨의 두 발이 모래밭 위를 지나간다.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아, 모래소리 좋다. 김정균 씨가 뿅뿅다리를 건넌다. 물길과 어우러져 회룡포를 빚어낸 내성천은 지척의 낙동강을 향해 유유히 흘러갑니다. 푸른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어깨를 맞댄 채 마주 솟아있고 내성천 물길이 구불구불 그 사이를 흐른다. 빨간 불이 켜진 철길 건널목에 차단봉이 내려온다. 회룡포를 벗어나 다음 목적지로 향해 가는 길. 도심에선 점점 사라져가는 철길 건널목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다. 김정균 씨가 차단봉 앞에 멈춰 선다. 도로를 달려오던 차들도 김정균 씨 뒤에 줄줄이 멈춰 선다. 기차가 지나가자 차단봉이 올라간다. 야, 기차 오래간만에 보네요. 기차 소리 기차네. 김정균 씨가 기차가 떠난 텅 빈 철길을 바라본다. 철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급행열차를 타고는 닿을 수 없는 곳, 예천. 기차가 시골 마을의 누런 들판 사이를 지난다. 도시와 달리 시간이 숨가쁘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고즈넉한 돌담길 담장 위에 하늘 높이 가지를 뻗친 고목이 자리해 있다. 덕분에 긴 세월이 빚은 자연의 작품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야, 어이, 나무는 굉장히 괴이하게 생겼네. 무슨 불호령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이놈, 어찌 왔느냐? 튼튼한 기둥에서 불규칙하게 뻗어나간 나뭇가지들과 사방으로 갈라진 잔가지들이 하늘을 수놓으며 위용을 뽐낸다. 느린 걸음으로 거닐다 보면 마을 어귀마다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수호목들이 이방인의 눈길을 사로잡곤 합니다. 고목의 커다란 가지가 돌담길 위로 팔처럼 뻗어 있고 기둥 밑동 갈라진 틈새에 지지대가 끼워져 있다. 야트막한 언덕 위엔 소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나무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더디게 흐릅니다. 목재소. 거기에 더해 수명을 다하더라도 또 다른 생을 인간에게 바칩니다. 지게차 기사가 절단한 나무를 지게차로 들어올려 트럭에 싣는다. 작업복 차림의 두 남자는 통나무를 옮겨 절단기 위에 올린다. 죽은 나무에 새로운 생이 부여되는 곳, 제재소입니다. 절단기 칼날이 움직이며 나무 껍질을 반듯하게 잘라낸다. 나무에서 배운 대로 반백년 세월 묵묵히 나무를 다듬으며 살아온 이 제재소 운영 김용구 씨. 아이고, 나무야 내가 17살도 한 50년 가까이 나무를 만졌지. 나무, 처음부터 나무 혼자 뭐야 일을 배웠으니까. 직원이 통나무를 절단기에 올려놓으면 김용구 씨가 기계를 작동시킨다. 수입 목재에 밀려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제재소 안으로 환한 햇살이 스며들어 안을 비춘다. 무수한 폭박과 먼지들이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를 찾는 이가 있고 나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기에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무 절단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예, 가자, 가자. 좋은 나무를 구한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이. 그도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합니다. 서각 작가 권세환 씨. 그래서 요거는 한 나무가 한 30년생 정도 되는데 좋아요. 잘 나왔어요. 전통 서각이라서 글도 새기고 그림도 새기고 그래, 응? 그런 작품 하고 있어요. 제재소 한 구석. 쓰임새가 결정되길 기다리는 통나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통나무 채로 나무를 구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막 예천군 개포면. 한 남자가 운동장에서 말을 돌보고 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배우 김정길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야, 제가 여태 만나본 분들 중에서 제일 멋지십니다. 예, 근데 뭐 완전히 뭐 좋은. 아니 근데 야, 이 잠바가 이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니 오래 안 됐는데요. 이게 작업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말 손에 그때 막 테이프 붙여요. 이 작업 손들이 빠지니까. 난 이 모습이 난 제일 멋지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야,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들은 뭐예요? 내 친구들이지 뭐. 진짜? 예, 예. 직접 기르시고 이 말도 예. 타고 이렇게. 읍내도 나가고 그래요? 예, 가끔 나가요. 와, 그럼 사람 다 쳐다보겠네요. 그 좀 신기하죠. 아직까지는 말이란 동물 좀 신기하죠. 야, 안 돼, 왜 그래? 다른 분들은 마부인 줄 알겠어요. 그렇지, 마부지 사실은 뭐. 야를
치다끄리하고 뭐 마부라 다름없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게 폐교 예전 그 폐교인데 요 작가들이 몇 분 계시요. 여기는 또 조용하니까 집하고 안 붙어 작업하기도 안 시끄러워. 작업은 타치를 안 맞죠, 뭐. 너른 폐교에서 말도 키우고 작품 활동도 하며 호방한 삶을 실천하는 김수호 명인. 네 마리의 말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논일고 있다. 와. 자. 그는 장승조각 명인입니다. 턱수염을 길게 기른 김수호 명인. 자, 뭐. 자른 당근을 먹여준다. 가더라. 자, 옳지. 옳지. 나들아. 검은색 천막 와. 하우스. 여기서 좀 작업해. 천막 안. 아, 이거 여우 만들어놓고 곰 만들어놓고 그랬네. 야, 아, 아시네. 어떤 사람은 개라 그래. 아, 여기 여우인가요? 예, 여우하고 곰이요. 아, 이야. 멋지네요. 야. 통나무에 조각된 여우와 곰 얼굴. 장승 탄생의 과정을 엿보기로 합니다. 김수호 명인이 전기풀에 시동을 걸어 통나무 끝부분에 반쯤 퇴직을 내고 측면으로 다시 칼날을 넣어 머리 부분을 한 덩이 잘라낸다. 거침없이 전기톱으로 통나무를 절단해 나가는 김수호 명인의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전기톱의 움직임을 따라 사방으로 톱밥이 튄다. 나무 껍질을 휘휘 벗겨낸 후에도 아무런 미끄림 없이 윤곽을 잡아 나갑니다. 김수호 명인이 통나무의 양옆을 넘나듭니다. 전기톱으로 그림을 그리듯 곡선을 새긴다. 톱질을 하며 힘을 줄 때마다 명인이 한껏 몰입한 표정으로 입술을 벌렸다 오므렸다 움직인다. 거친 전기톱으로 때로는 음각을, 때로는 양각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김수호 명인. 그 손끝에서 서서히 장승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비스듬히 치켜 올라간 장승의 눈이 형태를 갖추었다. 명인은 칼날을 세워 섬세하게 장승의 얼굴을 조각한다. 톱밥이 옷에 달라붙고 얼굴 위로 튀어오르지만 명인은 시선 한 번 떼지 않고 작업에 열중한다. 일필휘지. 분놀림처럼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기톱은 통나무를 연주합니다. 김정균 씨가 멀찍이 서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장승의 얼굴 윤곽이 한층 뿌옇해졌다. 야, 박수까지요. 야, 작가님 저는 그 한 편의 오케스트라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난 정신없어 좀 막 그래도 아프고 좀 막 더웠네 더워. 아니 지금. 야. 이 멀쩡한 통나무를 예. 이게 생명을 불어넣는데 예.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저 평생 하던 일이라서 딱 나무만 보면요 감이 옵니다. 이야 예. 이거 보십시오. 예. 어유. 근데 이제 그 전기톱으로 있잖아요. 그 윤곽을 잡아놨으니까 예. 이제 칼로 디테일하게 깎아내야죠. 와. 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전기톱으로 만드셨네요. 예, 보통 요, 뭐 옛날에는 뭐 그냥 짜고도 이걸 깎았는데 예. 전기톱도 방법은 똑같아요. 칼질을 할 줄 알아 전기톱을 쓸 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떤 세상이 시대가 시대만큼 편하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전기톱으로 이렇게 조각하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그 아무나 못하죠. 이게 노하우 쌓아야 되지 뭐요.
조각 도구를 챙기는 명인. 사실 전기톱질은 그림으로 따지면 윗그림을 그린 것에 불과합니다. 김수호 명인이 전기톱으로 윤곽을 잡아놓은 통나무 앞에 앉아 나무 망치로 조각할 끝을 두드리며 부분 부분 나무를 깎아나간다. 세밀한 조각 작업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김정균 씨가 나무 밑동에 걸터앉아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고 흥미롭게 조각 과정을 지켜본다. 일정한 리듬감을 따라 부피감이 피어나고 표정이 살아납니다. 김수호 명인이 조각칼과 망치를 이용해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승의 눈 모양을 다듬는다. 망치질 소리에 맞춰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톱밥이 튄다. 작업에 몰두한 명인의 표정이 더없이 진지하다. 모라의 세계. 통나무와 처음 대면했을 때 마음의 눈으로 보았던 장승을 현실로 깨워낼 뿐이라는 김수호 명인. 명인이 망치 없이 조각칼로만 나무를 벗겨내다가 다시 망치를 사용한다. 김정균 씨가 덩달아 몰입한 얼굴로 명인의 손길을 지켜본다. 지켜보는 이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장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작업장 바닥이 톱밥으로 뒤덮여 있다. 그 전안대로 이 나무 보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 나무 모양대로 깎는 거죠. 작가님, 예, 예. 이 생명을 불어넣는 이 통통 소리가 아주 정겹고 예. 좋네요. 네, 그렇죠. 이게 막 그냥 막 때려 들리지 아니고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탁 소리, 제 목탁 소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망치질을 해야 되지. 예. 그냥 무작정 그 망치질 하면 오른쪽에서 안 나옵니다.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유, 힘드시죠? 야, 좀 쉬어. 아주 쉬었다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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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몇 번 쉬었다 하시라고 하려고 하다. 조금 쉬어야 되죠. 아. 예, 예. 혈기왕성한 청년에서 예순까지 40여 년 장승에 흠뻑 빠져 살아온 시간. 다양한 장승 사진. 공포나 위험보다 해악과 웃음이 깃든 장승 얼굴은 김수호 명인이 만든 장승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인이 다시 망치질을 해 나무를 깎다가 조각칼을 눕혀 표면을 쓱쓱 밀어내듯 나무를 조각한다. 긴 세월을 꾹꾹 눌러하는 나무. 지난 생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질 때마다 여전히 설레고 행복하다는 김수호 명인. 이 결이 있어요. 이 깎을수록 아주 결이 날 때 그 맛을 산다고 나무 태하고 색깔하고 그래서 반해요. 깎다 보면 깎을수록 자꾸 뭔가 틀린 게 나와요. 그게 매력이지 나무는. 뭐 돌, 철 이런 건 절단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에 막 무늬도, 문양도 나오고 색깔도 틀리고 다 나무마다 다 틀려요. 또 향도 나고 그렇게 친근감이 들죠. 장승의 코를 조각하는 명인. 언뜻 보면 쉽게 장승을 만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새 장승을 작업할 때마다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는다고 합니다. 망가짐을 깨끗하게 세우고 깎아야 그게 참다운 장승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장승이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까는 거죠. 칼로 인위적으로 그 까는 게 아니고 마음이 좋아야, 좋은 마음을 써야 좋은 작품이 되는 듯이 마음가짐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완성된 장승. 그가 장승을 닮아간 것인지, 장승에서 명인의 얼굴이 비칩니다. 나무는 자기 나이 티를 안 낸대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또 인간을 배려하는 그런 그 이 나무들이라는 게 참 배울 점도 많고 저 역시도 나무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예천에 와서. 들판의 소나무 껍질이 거칠게 갈라져 있다. 나무는 1년 365일 짧지 않은 시간 비바람을 이겨내고 혹한의 추위와 찌는 더위 그 많은 시련을 꾹꾹 눌러 나이테 한 줄에 아로새길 뿐입니다. 나무숲 위에 펼쳐진 푸른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간다. 모두가 힘겨운 이 겨울 나무가 들려주는 삶의 지혜에 가만히 귀 기울여 봅니다. 김정균 씨가 풍경을 감상하며 산길을 내려온다. 기획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사운드 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3 겨울 나무 이야기였습니다.